조동일이 말한다. 조동일 문화대학 창조주권론 2. 조동일 강좌 창조주권론 2. 제3부 나타냄 예술론. 창조주권론 2 제3부 예술론 강의 순서입니다. 제3부 나타냄 제2강 미녀의 고향. 오늘날의 불행을 청산하고 다음 시대로 나아가려면 인류 본연의 창조주권을 되살려야 합니다. 문학에서 철학하는 조동일 학술원 회원이 이에 관한 지론을 펼쳐냅니다. 제 고향은 경북 영양군 주곡리 주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영양군은 오지 가운데 오지입니다. 공장이라 할 것은 없고 물이 흘러나가기만 하고 흘러 들어오지는 않은 곳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청정 지역입니다. 밤하늘의 별이 예전처럼 빛나고 있어 2015년에 아시아 최초로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국제 밤하늘 보호공원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우리 마을의 지체 높은 남자들은 한문을 공부하고 한시를 지었습니다. 여성들은 가사를 짓고 읽는 것을 취미로 삼았습니다. 이름난 현대 시인도 있습니다. 조지훈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창조물은 낮에 행세하고 다른 한편에서 미녀는 밤하늘의 별처럼 빛났습니다. 낮에 행세한다는 것은 세상이 알아주는 공간에서 행세한다는 말입니다. 미녀는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고 있습니다. 지체가 낮은 사람들이 미녀를 독자적인 예술 영역으로 삼고 알뜰하게 갖고 왔습니다. 여자들은 길삼을 하면서 이야기가 있는 미녀, 서사 미녀라고 하는 것들을 길게 이어서 부릅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모네기 노래는 남녀가 한 줄씩 주고받으면서 부릅니다. 남녀 교환창이라고 합니다. 남자들이 방실방실 해바라기 해를 안고 돌아서나라고 한마디 하면 여자들이 받아서 어젯밤에 우리님은 나를 안고 돌아서내라고 화답합니다. 이런 것을 교환창이라고 합니다. 모내기를 하면서 남녀 교환창의 사랑놀이를 불러 힘은 뭐가 잘 자라게 하는 것. 하는 것이 오랜 전통인데 다른 데는 없었으나 우리 마을에서는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현지 조사를 할 때까지는. 남자들만 위세당당하게 부르는 민요는 장례어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상의 소리를 부르면서 시신을 운반하고 운과하고 시신을 매장하고 무덤을 다질 때에는 들구서를 부르면서 무덤을 다지는 것은 하층 남성으로 구성된 상두꾼이라고 하는 전문 집단의 소관입니다. 상해소리나 무덤을 땅에 묻고 땅을 다지면서 부르는 들구서리는 선우창으로 부릅니다. 한 사람의 길게 이어지는 합소리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단순한 여음을 되풀이하는 귓소리를 합니다.
앞서리꾼은 상해를 메지 않고 행렬 맨 앞에서 가면서 요롱을 흔들며 긴 사슬을 갖춘 앞서리를 합니다. 상해를 메고 가는 상도꾼들은 염을 되풀이하면서 뒤소리를 합니다. 주고받는 소리가 모두 힘을 내게 하고 지루하지 않게 하는 노동요이면서 고인을 무덤으로 모셔가는 장례요입니다. 노동요이면서 장례요인은 두 가지 기능을 함께 수행합니다. 뒷소리의 염은 언제나 같고 앞소리의 사슬은 기본적으로 같으면서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죽어 떠나간다는 것은 죽어 떠나간다는 사실은 어느 사람이든지 같아 하던 소리를 다시 합니다. 죽음을 길게 서러워할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고 합니다. 저승길이 멀다 해도 대마피 저승이라고 합니다. 적막강산에 누워 있는 것이 외롭다고 하기만 할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내세의 구원을 희가할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이 당연하다고 인정되어 시비가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말, 받아들일 수 있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죽은 사람이 누구며 남은 사람이 누구인가가 다 달라 하는 말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하고 싶은 말, 죽은 사람이 남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남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구체적인 형편에 맞게 경우에 따라 다르게 합니다. 남아있는 사람 누구누구를 불러내 고인이 특별히 전하고 싶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손을 잡으면서 이별을 한탄하기도 합니다. 상여설이 도루 소리를 한 대목씩 들어봅시다. 노호 노호 에이넘차 노호 나는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노후 노후 에이넘차 노후 대궐 같은 저지빌랑 누굴 맡기고 간다 말고 에이 에이 노후넘차후 노후노후 에이넘차후 영녀 같은 이 세상에 어허리 달게요. 초록 같은 이 인생이 어허리 달게요. 노던 친구 하직하고 어허리 달게요. 풍망상천 들어갈 때 어허리 달게요. 상여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죽은 사람이 스스로 하는 말이고 자문자답입니다. 떠나기 싫은데 떠나간다고 자기만의 사정을 들어 말하기도 합니다. 죽은 사람이 남은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남은 가족이 누군가에 따라 말이 달라집니다. 남은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죽은 사람을 누가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가에 따라 사설이 바뀝니다. 앞서리꾼이 이세 가지를 다 말하면서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죽음과 삶을 연결시킵니다. 들고 소리를 부를 때는 앞서리꾼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례 참가자들을 죽음에서 삶으로 이끕니다. 죽은 사람이 하려는 말을 대신 전에 무덤에 묻혀있으니 외롭고 쓸쓸하지만 주위에 있는 모든 자연물이 보호해준다고 여기고 위안을 얻는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말을 이어가면서 관심을 삶으로 돌립니다. 들고 소리를 마칠 때는 들고를 높이 치어들고 청룡황룡의 구비를 치네라고 한다. 죽음은 행방을 감추고 삶의 약동의 예찬이 절정으로 올라갑니다. 앞서리꾼은 마을의 사제자이기도 합니다. 최하층의 사제자가 맡아서 보듬으니 빠지는 사람도 예외자도 없습니다. 이것은 향교의 전교도, 사원의 승려도, 교회의 목사, 부르며 오는 무당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개별적인 종교의 사제자는 자기 신도 자기 단골만 챙기고 앞서리꾼 사제자는 친소관계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돌봅니다.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구독을 누르고 수강하신 후 댓글로 출석을 표시하고 논평을 제출하시면 강좌 수료증을 보내드립니다. 조동일 문화대학에서는 새로운 강좌를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강좌는 세계문학 백문 백답입니다. 지속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